그날 오후 준호 씨 웬일인지 다시 미용실로 왔다. 아, 또 오셨어요? 예, 그럼 자 왔죠. 뭐 다 그냥 뒤집어 놓고 왔죠. 뭐 내 일이 그건데 그것도 못하면 뭐 어디서 뭐 밥벌이 해 먹겠어요? 또 이제부터 또 일을 또 시작해. 가수 준호 씨의 또 다른 직업은 미용실 보조? 오늘은 바닥이 엄청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준호 가수가 자리에 없구나, 여기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 네일 보조 너무 잘해주셔. 항상 밝으시니까. 그러니까 항상 딴 데 안 가고 항상 오는 편이죠. 준호 씨의 헤어 담당 원장님이 바로 그의 13살 연상 아내다. 내가 너무 편하고 속이 시원해서 머리 깎고 이렇게 나왔어요. 아이고, 이제 나 힘든 거 다 이제 벗어버려야지. 아직은 무명 가수. 스케줄이 없을 때는 벌써 13년째 아내의 미용실에서 자칭 수석 보조로 일하고 있다. 이렇게 편하고 좋은 거를. 아이고, 혼자 하루 종일 힘들었네. 환갑이 넘은 나이, 보조 없이 혼자서 일하는 건 많이 버겁다. 아이, 신난다, 다 해주니까. 아이고, 내가 혼자 머리 감기고 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수고하십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뒷정리는 모두 준호 씨의 몫. 힘든 기색 없이 능숙하게 일하는 모습이 영락없는 미용실 보조다. 나는 차 타고 한두 시간만 왔다만 갔다 하는데 지쳐갖고 아무짓도 못하겠던데. 운전하고 가서 공연하고 저렇게 와서 일 도와준다고 이렇게 치우고. 아이고, 너무 힘들었는데. 아이고, 이제 다리도 피고 이제 앉아있겠다. 올라올라. 나이는 못 속이는 법. 남편이 오자 마음도 몸도 편해진다. 준호 씨 무대 위에 카리스마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 미용실에서는 보조면서 모든 걸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연습을 해야 된다고. 나 자신을 낮춰 보이게. 그러려면 어떻게? 바보 역할이잖아요. 이렇게 이래야 상대방이 좀 덜 떨어진 것 같으니까 만만하게 보게끔. 그게 나의 영업의 전략이죠. 그날 오후